내한 공연 하셨어요? 내한 공연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내한이 없더라. 이렇게 아니 지상파 라디오에서 매일 버리는 노래가 나가고 있던데. 그러니까 저작권이 거의 매일 나가고. 여기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 자기도 놀랬을 거야. 아니 왜 한국에서 저희 저작권이 이게 에어플레이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왜냐면 PD들도 가사가 없는 노래 잘 안 틀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러브콜 보냈는데 반응 안 하시면 중간에 뭐 리즈버트 거잖아요. 의외로 뭐 저기 KBS 1FM 뭐 이런 데서 엄청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원 오브 댐으로 생각한 거 아니야? 찾아볼 때 있었어요. 아 있었어? 다 있어요. 아, 아 그래? 그리고 해외 스타들은 보통 라디오 나올 때 돈 많이 받지 않나? 응? 돈 많이 받지 않나? 출연료 때? 응. 방송? 응. 방송 대부분 그 프로모션 계약이라서 아니 출연료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정말? 그 계약 딜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방송 몇 개 출연 패키지 패키지로 이제 축구 쪽은 뭐 레전드들 이름값 있는 사람들은 뭐 인터뷰 시간에 맞게 그냥 다 이렇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돈을 따로 줘요? 응. 그래서 우리 브라질 같은 데 갔을 때 우리는 박 펠레가 있으니까 브라질 펠레와의 대담을 해보자 그랬는데 초단위 뭐 분단 이런 걸로 가격이 엄청나가지고 끙끙 물어갖고 이제 만약에 이제 해외 스타가 가끔 우리 이벤트 속으로 한번 오잖아요. 어떤 보통 아디다스나 나이키 그럴 때는 그런 거는 뭐 이제 홍보로 뭐 저번에도 그 베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치. 나보고 인터뷰 좀 진행하달라 했는데 사전에 방송 프로모션이 잡혀있으면 공짜일 거야. 내가 허락 못 받아서 낙수 효과 누리는 분들 참 많더라. 자, 가겠습니다. 5, 4, 3, 2, 1. 정말 취업을 하면 여자들이 줄을 서나요?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취업과 관계없는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클럽에 취직을 하시면 돼요. 여자들이 밤마다 줄을 설 겁니다. 지금은 존중된 난 남자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안녕하세요. 6월 9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임창정의 문을 여시오였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취업을 하면 여자들이 줄을 서나요? 에 대한 김제동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폐지됐지만 나는 남자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얘기를 오랜만에 가져와 봤습니다. 취업하면 여자친구가 생긴다는 말, 대학 가면 여자친구 생긴다는 말, 네, 제대하면 여자친구가 생긴다는 말, 네,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죠? 네, 대본의 작가가 저를 보세요 하고 써놨는데 제정신인가요? 도발이 있네요 여기. 자, 또속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럴까봐 대학 안 갔다고 하신 분 있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죠라고 하신 분 있고, 강남 수원간 광역버스 운전해보세요 줄 서요라고 하신 분은 뭐죠? 네. 자, 토요일은 만화가 이발년 씨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말년이 편한 상담소로 함께합니다. 어디 말 못할 사소하고 어이없는 고민도 환영하니까 고민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있습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가능하니까 홈페이지 일정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패스트캠프, 반올림픽, 난닝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알볼로, 동탄유림 노루티보전과 함께합니다. 슬램덩크가 신장 재편판이라는 거를 낸다고 하는데 이제요? 이번에요? 신장 재편이 뭐예요? 신장? 표지만 다시 그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뭐 색칠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설마 그걸 그림을 통째로 다시 그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러스트 표지만 어? 아니 표지만 전에 표지만 바꾼 거 나왔었잖아요. 또 표지만 또 바꾼다고? 아 내용도 추가됐다고? 내용 추가한다고? 내용을 추가한다고? 어떻게 추가해요? 아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내가 듣기로는 34권인가 36권짜리를 20권으로 줄인다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페이지 수를 바꿔가지고 줄이는 게 아니라 약간
내용을 다시 재배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를 김용 소설이 자주 해요. 예? 김용 소설이 패치를 해요. 패치. 김용 소설 무협지 있잖아요. 예. 김용 무협지가 패치를 되게 많이 해요. 설정 추가한다거나 그 오류가 나가지고 뭐 채워넣는다거나 뭐 아니면 뭐 후예들이 막 항의해가지고 바꾼다거나 등장인물 바꿀 때마다 재미 없어져요. 그런 걸 더 그림을 그려서 추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안 건드는 게 나을 텐데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재미 없어지더라고. 우리나라에 돈은 벌 수 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뭐 수익으로 가는 거긴 한데. 근데 작가가 다케이코 이노우에가 그냥 오랜만에 그놈들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표지만 그린다는 거면 너무 센 말이잖아. 표지는 아닐 것 같고. 혹시 그 그림을 다 다시 그리는 거야, 일일이 다시? 에, 그럼 너무 빡센데. 설마 혼자. 그리고 그 그림이 레전드들이 아니야. 많은데, 아, 물론 앞부분 좀 그림 이상할 때 있어. 그 느낌이 안 살아요, 그 느낌이 안 살아요. 그니까. 그 느낌도 안 살고, 작업량도 말도 안 되고. 그니까. 그걸 다시 그린다는 건 말했는데, 중간에 이제 뭐, 표지나, 아니면 뭐, 컬러로 이렇게 서비스 컷 몇 개를 넣어준다거나, 그런 건지, 처음 듣는 말이 신장? 재편판? 이런 거. 지금 샘플로 나 올리고 봤는데. 아, 표지. 표지는 봤는데. 좀 얼굴이 좀 다르더라고. 그리고 지금이 더 잘 그려도 그때 그 맛이 안 나요. 그때 그 그림체의 그 느낌은 지금 그리려고 하면 못 그려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에 나왔는데 만화 원판에 없는 거 있잖아요. 뭐 네. 저기 특훈하러 갔을 때 뭐 이런 거라든가. 네. 그런 거를 혹시 만화로 그려서 넣는다는 건지. 2 나온다는 얘기 있다가 다시 들어갔나요? 2 나온다는 느낌이 있다가 그 폐교에 그리고 끝낸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또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그래? 이제 할 만한데. 아마 근데 안 하겠다. 아, 자신이 있을까 궁금해요. 그때 90년대 그 분위기에서 한 거랑 지금 그거를 2탄을 흐름이 그러니까, 딱 끊겼죠. 그리는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예. 흐름 쭉 끊겨서 한참 지나서 한 몇 개 그 사이에 엄청 다른 만화가 나오고 나서 하려고 하면 그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또 겪은 게 너무 많아서 대중문화적으로 그래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명랑, 재기, 발랄, 익살, 위트, 유머 이런 단어랑 잘 맞는 남자 만화가 이말년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세상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말년 작가는 자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 스스로 뽑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저랑 잘 어울리는 단어는 방전. 방전. 이라는 단어가 저랑 참 잘 어울리는 거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좀 방전된 거 아닙니까? 쉽게 방전돼요. 이게 게으름이랑 좀 다른데, 게으름은 에너지가 꽉 차 있어도 그 피우는 게 게으름이잖아요. 네. 방전은 하려고는 하는데, 빨리 소진이 돼서, 방전이 돼서 못 하는 거죠. 아, 핑계거리가 있네요. 저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체력이 약해서 그래요. 누가 이말년 스위치 좀 켜라고 하신 분 있고, 오늘 에너지 사실은 이거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카페에서 5시에 끝났어요. 다 방전됐어요. 아 누가 그러니까 일찍 오래요. 2시에. 차 막혀요. 늦게 오면. 아, 그 성산대교. 네. 아, 밤토끼도 피해간 방전이라고 하신 분이 택시가 안 껴줘요. 바짝 붙어요. 계속.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체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이말년 작가도 좀 슬슬 찾아야 되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좀 운동할까요? 복싱 그때 하신다는 건 어떻게 했어요? 복싱 하다가 그때 연재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예. 복싱을 하고 오면 연재를 못해요. 마감을 못해요. 방전돼서? 예. 그 배철이 양을 늘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수염은 파케어 느낌인데 안 나오는군요. 자, 이말년 작가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9245님, 이말년 작가님 평소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그리고 방송인으로서 유행어 만들 생각 없나요? 평소에 자주 쓰는 말 짜증나. 짜증나? 하기 싫어? 짜증나 죽겠네.
어, 그래도 그거 베텐에서, 계속 돌려서 말해요. 베텐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다 보니까 예. 베텐 할 때 얼마나 집중하고 있나를 알 수 있겠네요. 짜증이 안 나고. 그렇죠. 그 저 혼자 있을 때예요. 짜증나. 하기 싫어 죽겠네. 다 부정적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짜증나 죽겠네. 짜증난다. 네. 이 말이야 이거 유행 아니냐고. 이 말이야. 네. 이 말이야 그, 그 하라 그 아저씨 말투 있어요. 네. 뭐뭐한다 이 말이야. 이런 말투 있는데 이거 이제 주호민 작가님이 맨날 옆에서 해가지고 저 울문 거예요. 주호민 작가님이 먼저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배운 거군요. 어, 이기영님 딸 유치원에서 부모님이 딸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라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도와주세요. 제 딸 이름은 박상아입니다. 박상아 씨. 네. 박. 저부터요? 네. 아 저도 해야 돼요? 예. 왜요? 박. 아니요. 저 아요. 박. 네. 아이고 당혹스러운데 박. 어. 바가지 쓰지 마세요. 딸한테. 네. 상. 상. 상도덕이 있잖아요. 아. 아저씨 안 된다니까. 자, 채팅창에 박하사탕 상어지느러미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있고, 아 박지성 소영이 아차차 보내신 분 있고, 아 그래요. 넘어갈까요? 아니 배디도 하셔야죠. 저요? 네. 저는 뭐 어떻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박상아 사장님 많이 보내주시고 예, 많이 해주세요. 아 상아야 직접 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베디가 센스는 없어 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진행자니까 네.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아 박상아 상아 아 짜증나 라고 보내신 분 있고 상아 짜증나 애기 아니에요 애기? 네 애기 이름에다가 짜증나 붙이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고민은 샵 1077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그냥 공짜입니다 고민을 보내실 때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저희가 드리니까 받고 싶은 그림도 보내주세요. 네. 박선영 상예원 아르헨티나 보내신 분은 뭐죠? 어이가 없네요. 아르헨티나 뒤에 왜 붙은 거예요? 아로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주군이 없네요. 아 뭔가 이번 월드컵에 대한 홍보 예고의 느낌이 좀 납니다. 예. 월드컵 아르헨티나에서 하나요?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예. 뭐 세계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하니까. 예. 어디세요, 월드컵? 러시아요. 아, 제 눈빛이 너무 경멸이었네. 예. 뭐야, 이런 눈빛. 아니, 지금 며칠 남았다고 월드컵 장소도 몰라요. 추운데 할 수 있나? 축구? 러시아요? 예. 러시아 땅덩어리 세계 제일 넓어서 예. 추운 동네도 있지만. 그, 부동항,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그 대부분 러시아 서부에서 하고요. 따뜻하고 오히려 더울 수 있어요. 네. 서부 좋죠. 네. 따뜻하고. 네. 자, 월드컵 좀 그 이말년 씨를 포섭하면 월드컵은 전 국민이 본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진짜 저 보면은 거의 애기 빼고는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박선영, 상예원, 아르헨티나. 적절하네요. 둘 다 그 월드컵 이번에 MC 한 명은 MC, 한 명은 리포터고. 네. 또 아르헨티나 메시가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고. 어, 그러면 그 아나운서분들 다 러시아 가시면은 SBS가 좀 비겠네요. 그렇죠. 일단 제가 가니까 네. SBS 굉장히 한국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뽀뽀녀 안 갑니다. 네. 박상현 선수는 여기 스테이션을 지키고 있고요. 아, 답답해서 파수가 헌정한다 삼행시. 밖에 나가는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그래요. 어, 잘 주셨는데요? 네. 너무 이제 뭔가 완성되어 있는 느낌이라 감흥이 없네요. 예. 자, 리빙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뭔가요? 요즘 체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일해도 눈이 침침하고 좀 쉬어야 되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걸 개선하려면 이제 운동뿐인데. 방전이 되니까. 네. 근데 운동을 그 할 수가 없어요. 바빠서? 아니요, 방전됐어요. 시간은 있는데 네. 시간은 시간이란 자원은 많은데 이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운동에다가 할애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조금 남은 에너지를. 네.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리빙 포인트는요. 네.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려면 운동을 안 하는 것이 좋다. 뭐가 감사했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죠. 조그만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아, 힘들 때 이런 걸 깨닫는구나. 운동을 하면 네. 몸 일단 기분이 좀 더 좋아지니까 감사함이 더 많이 생기지 않나요? 배드님 제 얘기 듣고 계신가요? 네. 방전된다니까요, 운동하면. 아니, 그러니까 운동할 시간을 좀 더 쪼개서 만드는 거죠. 방전돼요, 몸이. 아, 지금 운동이 비집고 들어갈 시간은 예, 아예 없다? 예.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아니, 2시에 배텐 하러 저희 회사에 와 계시지 마시고. 택시가 안 껴져요. 성산대교 가는데 택시가 안 껴져요. 1시간만 운동을 하고 오세요, 그러면. 아, 힘든데. 게임을 좀 줄이시고. 17반으로 오면 게임 15분. 네. SBS 오는 거 15분. 게임은요. 저 방송 끄면은 안 해요. 개인 방송 끄면. 그 말은 무엇이냐. 게임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운동을 할 수 없죠. 일부터 하고 운동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그건 맞죠. 그러면 게임하고 만화 그리고 이동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알겠다는 눈빛인데요. 게임 방송을 한 10시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안 그래요. 요즘에 못해요. 그렇게. 그래요. 네. 런닝머신 위에다가 혹은 그 사이클, 실내 네. 사이클 위에다가 게임 방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아, 타면서 하면 어때요? 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했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요? 네. 하면서. 어차피 게임, 제가 하는 게임은 좀 정적인 게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럼 두 배로 반정된다고 하신 분 있고. 리빙 포인트 들었습니다. 자, 고민으로 빨리 가보죠. 저희가 요즘 고민에 너무 소홀했어요. 네. 여러분이 고민을 지금 해결해달라고 막 줄 서 계신데. 아우, 오늘 엄청 줄 서 계시네요. 예. 박민규님. 회사 앞에서 같은 부서 동갑내기 동기랑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 룸메였던 동기가 월세가 부담된다고 이제 나가겠다고 하네요. 그 친구가 나가면 보증금도 반 빼줘야 하고 월세도 반반 내던 거 저 혼자 다 내야 돼서 큰일입니다. 돈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도 힘들고 다른 룸메 할 사람도 없고 그 동기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붙잡죠? 그림은 박지성님 팬입니다. 맨유 시절 박지성 초상화 그려주세요. 목적은 그림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고민 별로 안 해결해도 될 거 아니야. 요거는 아 룸메 분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룸메이트가? 네. 계약 기간은 끝나고 나가셔야죠. 계약 기간이 있었을까요? 월세 계약 1년씩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 끝나고 나가셔야죠. 아닌가? 이미 다 그 1년 끝나서 말씀하신 건가? 룸메이트는.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은 핑계댈 게 없네요. 그러네요. 그럼 뭐 이사 가셔야죠.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도 힘들다고 하셨는데 노력이 부족해요. 아니 계약 기간도 끝났고 어차피 해야 되면은 이사 어떻게 한 번도 안 하고 그 살려고 그래요. 다른 건 다 굉장히 헐렁헐렁하게 얘기해 주면서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각박하게 얘기하시네요. 아니요. 남의 얘기할 땐 잣대가 엄격해져요. 저한테는 느슨하고. 이분도 방전돼서 알아보기 힘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생활 못하시죠. 짜내고 짜내고 하셔야죠. 아,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예. 지독하다고 저, 하신 분 있고. 저는 개인사업자잖아요. 내로남불 킹이래요. 제가 사장이니까. 전 개인사업자니까. 손해를 제가 감수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난 쉬어도 된다. 그렇죠. 개인 사업자 하시던가요. 아셨죠?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잘 알아보세요. 그렇군요. 알아보시라고 네. 조언 드립니다. 저도 뭐 근데 기본적으로 네. 동기를 이분은 지금 마음은 이 동기를 설득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안 네. 돼요. 근데 지금 이미 동기는 부담돼서 나간다고 한 거 보니까. 사는 거는 확실한 부담이잖아요. 계속 사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너무 피해를 입히기보다는 알아보자. 그리고 예. 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으실 수 있어요. 그래요. 계속 야 이거 좀 잘 생각해봐. 내가 조금 더 낼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예상치도 못한 답변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네가 싫어서 나가려고 하는 거야. 핑계야. 네. 근데 집을 구하는 것보다는 다른 룸메이트를 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어렵죠. 그 상황에
이 근처에 사는 이 회사 이 비슷한 또래의 성격 맞는 사람 구하기 어렵죠. 그래요. 그래도 한번 잘 찾아보시고 또 같은 부서 동갑내기 동기 이 정도로 가깝지 않은 사람과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남 얘기라고 너무 제가 대충 하나요? 아니면은 부장님한테 고민을 토로해요. 아, 나 이렇게 됐는데 너무 요금이 비싸다. 그러면 옛날에 그 뭐 프로야구단 일화 같은 거 보면 감독님이 그 숙소에서 아니 자기 집에 하숙 해주고 그랬어요. 어려운 그 선수들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거 아니겠어요? 부장님 집에서 한다니? 회사에서 보는 것도 짜증나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릴 땐가요? 지금은 차다고 지금 부장님 집에 부장님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 뭔가 80년대 스포츠 구단 스토리를 듣는 것 같아요. 네. 자, 배차장님 댁에 신세지라고 하시고 9917님 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볼링 치는 걸 엄청 무지 싫어하는데요. 어쩌다 보니 볼링 동아리 회장 맡았습니다. 이왕 맡은 직책 볼링을 즐기는 방법 없을까요? 볼링의 매력 좀 알려주세요. 그림은 볼링 치는 초사이형 그림 그려주세요. 왜 볼링 동아리는 어쩌다가 들어가시고 회장까지 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또 원하는 대로 안 굴러가는 경우가 있고 그게 볼링의 또 철학입니다. 근데 이 회장 맡으신 거는 그런 느낌으로 되신 걸 수도 있어요. 그 학교에 그 잘 일 안 하고 하는 애들 막 선생님이 너 반장해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죠. 볼링에 관심을 별로 안 보이는. 동아리면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전임 회장이 너 회장해. 술 마시다가 괜히. 네. 아, 회비 받아서 잘 유용하라고 하신 분 있고 위험한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볼링의 매력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볼링 저도 모르거든요. 저도 알고 싶어요. 볼링의 매력. 볼링은 뭐 저희 MT 가가지고 몇 번 했었는데 네. 잘 쳐야 재밌긴 합니다. 잘 치시나요? 네. 그거 있나요? 그때 안 오셔가지고 못 보셨죠. 장갑 있나요? 어느 장갑? 장갑 갖고 계시나요? 아 볼링 칠 때 하는 네. 여기. 네. 아니요 없어요. 그거 있어야 잘하는 거예요? 네. 그거랑 개인 공 없어요. 없으세요? 네. 그럼 못 하시는데요? 점수는 안 봤어요. 또랑으로 많이 빠집니까? 잘 안 빠져요. 그 공이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세게 굴러서 이렇게 도랑까지는 안 가요. 그냥 비실비실비실 앞으로 가서 이렇게 툭 쳐요. 그래요? 네. 아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네요. 다음에 저희 MT 갈 때는 꼭 한번 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매력을 좀 알려주세요. 매력이요? 볼링의 매력. 그냥 굴리기만 하는데 뭐가 재밌나요? 이게? 사실 이거 인간의 기본적인 또 쾌감인데 네. 공이라는 것을 굴려서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의 쾌감. 네. 그리고 저쪽에 쓰러뜨릴 것이 몇 핀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많이 쓰러뜨릴 때의 쾌감. 기본 본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전 개인적으로는 네. 볼링을 공을 축구공 같이 해놓고 발로 뻥 세게 차서 핀 쓰러뜨리기가 더 스트레스가 풀리고 재밌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제 볼링이라는 게 피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굉장히 좁은 레인을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또 옆 레인들이랑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차는 방식이 돼버리면 옆 레인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옆 레인에 피해 그 쓰러뜨리면은 네. 도움으로 포인트를 어시스트로 네, 어시스트를 그거보단 싸움이 그렇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링공이라는 게 매우 무겁고 옆에 또랑이 있는 이유가 네. 예 내 경기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옆으로는 거의 갈 일이 없어요. 예. 자, 하여튼 3대3 팀 짜서 내기 볼링하면 짜릿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내기 하는 게 기본적으로 스포츠는 경쟁이니까 예. 경쟁심리 돈 걸고 해보시라고 점수 계산하는 건 대충 알아요. 그 다 쓰러트리면은 스트라이크 뒤에 붙잖아요. 점수가 네. 그 마지막으로 한 거 그게 그쵸? 네. 그래서 그 한 번에 하는 거 스트라이크 그거 하면은 붙고 붙고 또 붙고 붙고 네. 붙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스트라이크 하면 두 번 붙고 스페어 하면 한 번 붙고. 아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스페어였어요. 네. 스페어 처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점수 계산 어차피 기계가 해준다고. 스네이크 아이 그죠? 네. 떨어져 있는 거. 네. 그렇죠? 맞춰서 이렇게 핀으로 날려야죠. 자. 이게 볼링의 매력이에요. 뭐요? 스네이크 아이. 용어를 얘기하는 거? 네.
아, 스네이크 아이가 됐을, 형성됐을 때, 네. 스플릿 상황에서 한 번에 쓰러뜨리는 재미. 짜릿함. 그 가운데로 골을 성공시키는 재미도 있습니다. 가운데로 넣는 재미. 그리고 다 같이 박장대소 하는 재미. 네. 어서 제가 한번 겪어본 장면 없네요. 보통 근데 스플릿 돼 있을 때는 하나를 딱 맞추려는 느낌보다는, 네. 적당히 골인 시켜야지 라고 하면서 굴리면 하나는 맞습니다. 그래요? 네. 왜죠? 왜 가운데를 넣어야지? 보통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안 가거든요. 아~ 완벽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가운데로 넣어야지 하면 하나는 맞아요. 그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이거 그 뭐라고 하죠? 스핀 먹이는 걸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볼링 핀을 쓰러뜨릴 때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위에서 보면 예. 그때 이쪽으로 쓸고 들어갈 때가 제일 잘 파괴가 된다. 아 옆으로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정면보다 약간 측면으로 싹 아~ 쓸고 들어갈 때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운데로 세게 해도 되던데요, 막 사방팔방 다 튀던데요. 될 텐데 확률이겠죠, 확률. 아, 채팅창이 입볼링 그만하라고 질문 있고 아, 오늘 볼링 권장 방송인가요? 그리고 그 투포환하는 사람 꼭 한 명씩 있잖아요. 투포환 쿵 던져요. 네, 많습니다. 그죠? 중간까지 거의 던지는 분들도 있어요. 손에서 약간 늦게 빠져가지고. 그 볼링 하기 싫은 사람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자, 아, 지금 채팅창이 굉장히 오래 얘기한다고. 오늘 사연 몇 개 할 거냐고 하신 분 있는데 네 개는 해야 되는데 네. 아, 배국가 듣고 2부에 여러분의 고민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에취! 노래 듣는 걸로 한번 지코의 아티스트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뭐? 지단 사임? 무슨 말이야? 지단 그거잖아요. 지네딘 지단. 맞아요. 전설적인 그 미드필더. 프랑스. 아트 사커. 그쵸? 감사합니다. 사임 뭐라고? 사임했대요. 사임? 지단과 호날두 레알 떠난다. 축구 선수 그만두지 않았어요? 감독으로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했는데. 어? 왜 그러지? 진짜네. 보도가 나왔네. 프론트랑 싸웠나 보다. 지단은 역대 축구 포지션 11명 뽑으면 항상 들어가잖아요. 그쵸? 한 자리 차지하잖아요. 그래요? 항상 들어가던데? 그때 다른 것 같은데? 거의 들어간다고 같은 데서 봐요. 뽑으면 꼭 들어가던데요? 들어가죠. 3연패를 이뤄냈기 때문에 챔스 3연패는 거의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수도 있어서 챔스 체제에서 아마 이룰 걸 다 이뤘으니 일단 사임하는 느낌? 호날두도 떠난다 그러고 자꾸. 호날두요? 그 두 명 있잖아요. 호날두. 호날두 호나우지라고? 호나우진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호나우두? 호날두. 왜 자신이 없지? 그 얘기인 거 같아요. 아니 왜 작가님 왜 공격적으로 쳐다보세요? 아니 그 얘기인 거 같아요. 작가님 많이 아세요? 아니 나는 그거보다 유명한 축구 선수 10명 대보세요. 네 우리나라만 브라질 호나우두가 있고 네. 포르투갈 호날두가 있고 같은 스펠링인데 표기가 다른 거죠. 빨리 대보세요. 그리고 호나우진유도 원래 호날두인데 호나우두인데 네. 구별을 위해서 약간 진유를 뒤에 붙이는 호나우 왜 딩요라고 하지 않았나요 옛날에? 딩요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정확한 발음으로 보면 진유에 가까워서 진유로 수정이 됐죠. 정정했죠. 야, 무리뉴 하다가 무리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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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딩요가 힘들다. 뭔가 힘들다. 쉬었다 할까요? 안 쉴까요? 너무 배고프네. 오빠 이거 먹을래? 뭔데? 이거 맛있는 거. 좀 쉬었다 해요. 민기뉴. 민기뉴 아시죠? 라이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 민기뉴도 옛날식으로 하면 민기뉴냐네요. 민기뉴. 식사 안 하셨죠? 근데 그거 맛있지 않아요? 그러네. 하나밖에 없어.
전 식사를 했어요. 그 우리 먹은 거 그거죠? 그 닭갈비집 가면 볶아주는 느낌으로 밥. 그죠? 무슨 이름 있었는데. 비빔밥 비슷한 철판 비빔밥인가? 철판 비빔밥 그런 거 작가님 안 드셨잖아요. 다이어트 하셔서. 아, 저 아니. 엠넷 찬이 아니라 터키어의 씨는 우리 지읒 발음에 아깝습니다. 터키어 씨 밑에 돼지꼬리가 있으면 그게 치읒에 가깝고요. 그래서 엠넷 잔이고요. 엠넷 잔. 근데 너무 안 드시면 몸 상하는 거 아니에요? 안 먹고 얘기하는 게 힘들어. 탄수화물이 필요. 아, 눈이 너무 침침하다. 안과 안 가셨죠, 최근에? 저요? 네. 저 병원 안 가요. 진짜요? 아니 근데 피디님도 너무 침침해서 병원 갔다 왔거든요. 간이 안 좋아서. 간이 안 좋고 지방간이 있어서. 컴퓨터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컴퓨터 화면이 눈에 진짜 안 좋아. 아. 핸드폰을 많이 해요. 저 핸드폰 휴대폰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맨날 봐요. 증상이 같아요 지금. 물 들어가. 맨날 봐요 맨날 진짜. 잠깐 물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거 초밥집에서 네. 녹차 먹을 때. 맞아요. 그죠? 마음에 드세요? 네. 축구선수 이름 대보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예? 아니, 언니 2002년 월드컵 이후로 할 수 있어. 한국 선수. 서정원. 한국 선수. 서정원은 94년 아니에요? 네. 나 중학교 때. 서정원 네, 또. 누구 있었어? 고종수. 옛날에 또 있었는데 또 그랬더라.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하면 내가 더 많이 할 것 같아. 그래요? 콩명보 이상철 황선호 최용수 김남일 안정환 한국 선수는 빼죠. 한도 끝도 없네요. 한국 선수니까 외국 선수만 하죠. 외국 선수 자, 합니다. 평소 자신 없는데. 자, 합니다. 호나우 진유. 알려야지. 하기 전에. 뭐 하는 거야? 3, 2. 루니! 루니. 외국 선수? 메인 루니. 선수로 해야 피구. 선수. 아니, 옛날 사람 현역. 현역. 백허. 백허. 지단 했나요? 안 했죠? 지단. 지단 했어요. 했어요? 오웬. 5, 아, 4, 3, 2, 호나우, 1. 호나우, 딩유. 했어요. 진유 했잖아요. 아유, 그럼 한 명 더 있잖아요. 그 호날두인데요? 호날두 말고 한 명 더 있잖아요. 호나우, 브라질 사람. 메시, 메시. 메시? 반니스텐 루이. 아까 루이 하지 않았어? 그건 룬이에요. 룬이랑 반니스텔로이를 구별 못하니. 5, 4. 자네, 자네. 자네? 오. 없어요, 자네. 자네 있어. 있어요? 그건 한국 사람이잖아요, 자네는. 아니, 자네, 자네. 리로이 자네. 그래요? 바닥난 것 같아요. 이브라임 모비치. 오. 오. 이런. 그 뭐지? 소라 좋아했던 애 이름 뭐냐? 5, 4, 3, 2, 아, 잠깐만요. 1. 천천히 해요. 하메스. 예? 하메스, 하메스. 맞아요? 있어요? 검증해 주세요. 있습니까? 있어요. 아, 너 그만해요. 채팅창 보고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채팅창 보지 마세요. 전 안 봤는데. 합니다. 마테우스. 5. 4, 3, 2. 잠깐만, 좀 천천히 해요. 알았어요. 5. 키딩크. 진짜 너무한다. 너무한다, 진짜. 감독 정도 됐는데.
되게 많이 알았는데. 외국 선수만데요? 어. 라울. 5, 4, 3, 2. 아, 진심으로 이렇게 아무 기억이 안 나. 1. 잘 모르시네. 아, 과거의 빙봉. 라울 아셔야죠. 많이 안 해요? 포르투갈. 아, 축구도 안 라울은 봐. 스페인. 네. 나 스페인. 아셔야죠. 포르투갈. 네? 그, 무적함대. 아, 축구 안 봐요. 잘 몰라요. 부족한데 모르시네. 자, 기억해낸만 합니다. 생각을 안 해.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짜내면 나와요. 끝까지 생각하면 제가 이깁니다. 이게 바로 밥 싸움이냐고. 잘났다고. 또 나 그거 아는데 그 아니 오빠가 아니 운 떼어졌을 때는 다 아는데 아예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드록바도 있잖아요. 아, 드록바.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나. 오빠가 되게 많이 말했어요. 여러 명을 들으면 알 텐데. 이게 뭐라고? 영어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외워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서 아 이거 알아. 스펠링 보면 알아. 이거 외운 게 아니에요.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영어 단어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랑 이런 게 뭐 떠올리는데 이름을 잘 생각해요. 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워야지. 얼굴 보여주고 이름 맞추기가 사실 진정한 축구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갑자기 떠올리는 건 약간 그래요? 뇌에서 끄집어낸 느낌이잖아요. 그래요? 네. 멘티 가서 한번 하게 만들어와. 축구 선수 맞추기요? 알았어. 그럼 난 내 문제 출제위원으로 나갈 거야. 맞추는 건 못해. 그래요? 못 맞춰야지 재밌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둘이 제일 모르는 것 같은데, 어차피? 아! 왁성우 기자 완전 몰라. 완전 몰라요? 네. 그분? 네. 잠깐 환기할까요? 남자가 축구도 모르면 어떡해? 비슷해요. 네? 아니, 사실 축구가 그냥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개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축구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거대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간과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가 좀 원활하게 맺어지기가 좀 힘들죠. 코에 뭐가 나셨네. 마음고생을 끝에, 해서 끝에. 아, 여기요? 네. 이거 그거예요. 마음고생해서. 갑자기. 애시양. 아시아. 동팡저우. 많이 아시네. 나카타. 어, 보물 터졌네. 어, 그러네. 이번에 호텔에 이렇게 있는데, 네. 영국에서. 진짜 네. 모든 하루 종일 그 채널에서 챔피언스 리그 역대 결승전을 아. 한 20분짜리 하이라이트로 계속 하루 종일 틀어주는데, 네. 하,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면서. 아 맞아 이러면서 챔피언스 리그 역대 결승전 모음집 이런 거 팔면 예. DVD 예. 불쌍 사고 싶었어. 아 이미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예. BT 스포츠라는 데서 하는데 막 결승전 계속 보여주고 돌아가면서 해마다 이렇게 라이언 킥스. 아까 게임 안 끝난 거야? 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아 맞다 그런 아시겠죠? 게 있었지 라는 걸 하지만 떠오르진 않네요. 많이 아시네요. 하그리브스. 하그리브스. 잘죠. 근데 그 그게 이제 그냥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중계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같이 있으니까 재밌더라. 속보도 어때요? 뭐요? 지단 사임. 후임 감독 구타 구띠 올라와 있길래 후임 감독 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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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탄 줄 알았어? 아, 구타하고 사임한 줄 알았어요? 가짜뉴스 나오겠는데 구타로 인해 사임 구티 토티 이탈리아 토티
박제 이름부터. 아. 갈게요. 자. 사임 이은 줄 알았어요? 네. 후임. 방송점이야. 배송제 여태. 자, 알겠습니다. 배송제 10 6월 9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말년 씨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상담소. 고민 해결을 쫙쫙 해보겠습니다. 5774님 거 만나볼까요? 제 별명이 천사인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평소에 착하던 사람이 나쁜 짓 하나 했다고 천하의 나쁜 사람 되고 평소에 나쁘던 애가 착한 짓 하나 했다고 세상 좋은 사람 되는 거요. 이제 그만 서서히 주위 사람들에게 전 천사가 아니라고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데 어쩌죠? 그림은 등 뒤에 5m 길이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제 모습을 그려주세요. 그 라디오 그 들어 많이 듣거든요. 네. 운전하면서 거기에 그 심리학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상담하는 코너가 있는데 네. 이런 게 있었어요. 뭐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 요거 어느 사람이 제일 많냐면 장녀가 제일 많다. 어. 그래서 막 그 동생들이 막 뒷바라지하고 막 그런 느낌의 그 장녀가 엄마가 계속 그거를 칭찬해 주니까 이거를 자기가 안 돌보면 나는 버려질 수 있다 이런 심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무의식 중에 박혀서 그렇대요. 아.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한대요. 어. 저는 막내인데도 거절을 잘 못하고 이게 좀 그런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잘 하시잖아요. 뭘요? 거절 같은 거. 거절이요? 안 하세요? 못하세요? 사실 뭐 제가 거절하는 이유는 다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했을 때 네. 상대방에게 오히려 좋기보다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설득하면서 거절을 하긴 하지만 보통 이제 제가 그냥 노력을 해서 이득이 되면 예. 하죠. 예. 혀가 길다고 하신 분 있고 데이트를 거절한다고 하신 분 있는데 구질구질. 아무튼 천사 컴플렉스. 채팅창에 그럼 장녀한테 고백하면 받아주냐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건 받아줄 리가 없죠. 본인 상태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장녀도 장녀인데 네. 본인 상태도 점검하고 상대방도 점검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장녀에게도 그렇죠. 모든 장녀가 그렇지도 않고 네. 주위 사람들에게 저는 천사가 아니라고 이미지를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말을 좀 싸납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싸납게? 네. 저처럼요. 좀 공격적으로 날이 선 것 같이 이것도 버릇 들이면 됩니다. 해볼만해요. 사람들 앞에서 요구르트 뚜껑을 네. 핥지 않고 그냥 버리면 굉장히 안 좋은 사람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다고 하신 분 떠먹는 요구르트요? 네. 아 그러네요. 그건 그냥 그 돈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버리면서 아 난 이런 거 안 먹어라고 꼭 붙여줘야겠네요. 나 이런 거 안 먹어. 그거는 그냥 돈만 많고 재수없어 보이게. 네. 재수없는 거랑 천사가 아닌 거랑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용히 버리는 거는 돈 많은 사람. 근데 말하면서 버리는 사람 재수없는 사람. 재수없는 거랑 네. 천사가 아니다라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치킨을 같이 먹을 때 보란듯이 닭다리를 두 개 먹으라고 하신 분 있고. 저랑 똑같은데요? 맥락이? 그렇죠. 재수없는 거랑 이게 재수가 계속 재수없게 굴면 나중에 좀 정상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어? 쟤도 사람이잖아. 이런 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기대를 많이 안 하게끔. 그렇죠. 요구르트 뚜껑만 핥고 본체는 버리라고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좀 천사가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따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버리는 건 어떨까요? 아, 따고 버린다? 예, 네, 아무도 못 먹게. 요구르트도 안. 새 거였던 상태를 그냥 헌 거로 만들어 버린다. 남의 걸 버린다거나. 아, 남의 거를 버린다. 먹으려고, 핥으려고 할 때 뺏어서 버린다거나. 천사와는 거리는 멀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뭔가 방향성이 천사의, 그러니까 나는 천사짓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도 상태를 원했는데, 네. 이상한 행동, 사이코패스 같은 행동을 하는. 협상의 기본이에요. 자기 생각보다 더 강하게 말해서. 협의점을 찾는 거. 부동산 가격 부를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그렇고. 협상할 때 기본이죠. 네. 점점 범죄로 가는 것 같던데 이상하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구르트를 남의 요구르트를 버리시라고 조언을 일단 드리고요. 남의 요구르트도 버리고 그 닭도 다 먹는 거 휘저어놓고. 네. 자, 그러면 이정우님 고민 가볼까요? 친구
친지, 직장 동료네 돌잔치 어느 선까지 참석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친구네 돌잔치까지만 가라. 이런 것처럼 침착맨이 선을 딱 정해주세요. 으흠. 그림은 열 손가락에 돌반지를 끼고 있는 아기 그림 그려주세요. 으흠. 돌잔치 요즘에 안 하잖아요. 잘. 안 하는 추세예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하지. 왜냐면 이게 또 부담된다고. 주변에. 부담이죠. 네. 돌잔치 하는데 아이는 기억도 못하는 거를 이제 어른들이 네. 잔치하는 건데 근데 뭐 부모님들이랑 식사 함께 할 수도 있고 네. 또 사진은 찍을 필요는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돌잔치 일단 돈잔치가 열린다는 가정하에 어디까지 갈까요? 제 생각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요? 네. 돌잔치는 안 가도 무방해요. 이분이 근데 지금 가기 싫은 거겠죠, 일단은? 그쵸. 왜냐면 너무 많이 가면 이제 지출도 많아지고 신경 쓰이니까. 돌잔치는 솔직히 안 가도 돼요. 고민을 했다는 얘기는 안 가고 싶다는 얘기니까. 그쵸. 일단 시간은 금이다. 아, 가지 말자. 가지 마시고. 결혼식은?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진짜 네.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인데. 네. 돌잔치 넌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가야죠. 그건 가고 저를 지목했잖아요. 네.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돌잔치는 약간 결혼식이랑 다르게 결혼식은 청첩장만 보내주지만 돌잔치는 뭐 톡으로 이렇게 모바일로 보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네. 올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가야죠. 그럼 가야 돼요. 네. 부장님이 우리 돌잔치 올 거지. 징표가 찍혔어요 저한테. 네. 그럼 가야 돼. 네. 부장님 정도여도. 네. 거절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평소 가까운 사이보다는 그 사람이 원하면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노란색 그 땡톡 있잖아요. 네, 땡톡. 그걸로 청첩장이나 돌잔치나 뭐 전체적인 알림 네. 이런 게 그 한꺼번에 올 때 단체로 네. 보낸 거죠? 조용히 말 없이 그것만 딱 올 때요? 네. 예. 네. 답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무방해요. 그럼 제가 읽은 거, 일, 이런 거, 없어지고 이런 건 아예 그쪽은 모르는 거죠? 알죠. 집요한 사람이라면 하나하나 다 클릭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톡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각자 보낸 거죠. 하나하나 각자 보낸 것처럼 오는 거. 그러니까 집요한 사람은 그걸 다 하나하나 다시 들어가 봐서 확인하겠죠. 아, 그러면 보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 100명한테 보냈어요. 네.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 뜨는 거죠? 그 창이 다 하나씩 열리나요? 예, 네, 하나씩 다 열려요. 그래서 다 각자 이렇게 다 열려요. 100개의 창이 열리고. 근데 그거를 제 생각인데 답장을 하는 거는 민폐예요. 그래요? 왜냐면 다 대답하면 더 정신 상하잖아요. 다 대답한 거에 대답해줘야 되고.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결혼하는데 청첩장을 한 100명한테 그 톡으로 단체로 모바일로 보냈다 그러면 네. 저한테 창이 100개가 형성되는 거군요. 예. 열리긴. 그러니까 이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저 지금까지 대답을 안 해가지고 당연히 단체겠지 이러고 안 했거든요. 근데 예. 근데 얼마 전에 한번 했어요. 대답을. 예. 예. 외국에 있는데 마침 아주 친한 후배가 그걸 네. 보냈길래 네. 근데 마침 못 가는 게 확실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 미안한데 못 가는 거. 했는데 어 하고 이렇게 또 막 오더라고요. 어? 네. 어 실수했다. 여기까지는 범위를 설정 안 했는데. 네. 자 아무튼 괜한 걸 여쭤봤네요. 거절 잘하는 배성재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자 김철영님 거. 아니, 네. 너무 잦은데요? 노래가? 거절 잘하는 배성재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옛날처럼 진도가 쭉쭉 안 나가네.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듣고 오겠습니다.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듣고 자 김철영님 거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에어팟 에어팟. 네.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듣고 있습니다. 이게 차고 있는 모습이 좀 웃겨가지고 되게 무시했거든요. 근데 기능성 하나만큼은 이걸 따라올 이어폰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무슨 기능? 선이 없는 기능. 아니 그거 말고. 아니 선이 없는 데다가 이렇게 귀에 끼우면 바로 연결이 돼버리고 마이크도 될걸요. 근데 나는 잃어버릴 네. 것 같은데. 이거 잃어버릴 것 같긴 해. 그래서 그냥 귀에 차고 있습니다. 계속 그 모습이 같잖아. 모습이 화요일 날 딱 끼면서 그
캐리어 끌고 17딱 만났는데 회사인데 좀 보기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멋있진 않아. 그러니까 사람한테 대화하면 자기도 모르게 민망해서 빼게 된다니까. 의식돼가지고. 에이 까만색깔 이쁘던데. 까만색이었어. 까만색 나올 거야. 아, 그러니까 까만색 있으면 좋겠는데 까만색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까만색으로 자기가 개인 도색하는 걸 거야. 아~ 좀 약간 보청기. 다른 사람들 보고 그 담배 피는 애들 나가기 전에 담배 한 개 꽂아놓고 있었잖아. 그런 느낌. 옆에서 보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 정면으로 봤을 때 진짜 웃겨. 특히 이게 볼살 있는 사람이 하면 더 이상해. 약간 이게 벌어지거든. 아, 전 근데 괜찮은데. 이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게 귀에 피나서 모양새가 조금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안 예뻐. 그래서 근데 어쨌든 편한 거는 진짜 이거에 그리고 뭐가 막막하냐면 불편해. 이번에 박지성이 아이워치를 선물해줬잖아. 어. 그거를 이거랑 이거의 연동되는 거야? 이 시너지가 장난. 그러니까 주머니에 그냥 폰을 넣고 있어도 전화가 오거나 하면 이렇게 누르면 이걸로 그냥 받으면 되고. 스피커네. 여기 이걸로 다 돼. 어, 그리고 뭐 좀 다 돼. 음악 들을 때. 음악도 이거 없이 그냥 여기서 플레이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냥 차고 다니면 돼. 웨어러블의 그 의미를 알게 됐다. 귀 안에 들어가던 애플워치. 아, 어? 언젠가 올 전화를 위해서 그거 계속 이렇게 꽂고 다닌다고? 아니, 음악 들게 편하다니까? 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나 이런 데서 음악 들으려고 그러면은 꺼내서 꽂고 이렇게 해서 틀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하거나 이거. 어제 통화기 하대요. 진짜 편해. 해봐야 알아 이거. 나도 처음에 되게 무시했거든. 아, 저걸 왜 하고 다녀야 되는데. 아, 그래? 그런데 직장 상사 입사에서 이어폰 꽂고 다니면 회사에서 음악 듣고 다니나? 내 얘기 듣기 싫으면 듣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듣고 있으면 그냥 전화 대기 상태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거 못해요. 귓구멍 작아서 안 깨져요. 안, 귓구멍이 작다니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안 걸려요. 이, 아니 이게 이렇게 돼야 하잖아요. 이게 열려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그래서 안 돼요, 저. 안 돼요, 저. 되네? 되네.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이 좋아졌네요. 워터월드도 아니고. 서정원. 네? 야, 불리하면 그래. 나 갑자기 생각났어요, 두 명 정도. 누구요? 외국인이라면 서정원이에요. 수아레즈랑 네이마르. 수아레즈. 맞아요? 네이마르. 수아레스. 수아레스예요. 오답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요? 네이마르. 네이마르? 네. 맞습니까? 네이마르 몰라요? 맞습니까? 맞죠. 네이마르 하나 적용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부타가 다 끝냈어. 갈게요. 아, 좋은 노래였습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였고요. 자, 여러분의 고민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김철영님 거 들어보죠.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오는데 제가 가이드 해주기로 했어요. 그때 갈만한 곳으로 상계동 쪽 아파트 단지를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음식은 뭐 먹으러 갈까요? 딱 하루 같이 있을 거라 점심, 간식, 저녁 세 종류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림은 상계동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걷고 있는 외국인 친구와 저 그려주세요. 저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나요? 상계동 아파트 단지. 아파트 얘기 뭐 한참 하셨는데 상계동이 나왔었나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왜 추천했죠? 한국적인 그 모습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한국적인 모습? 네. 아파트가 많고? 아파트가 계속 이어져 있어요. 목동 느낌? 그렇군요. 근데 이곳에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네. 음식점은 많겠네요, 일단. 그렇죠. 점심은 거기 그거 있어요. 상계동은 모르겠고 저 공릉동 쪽 알거든요. 네. 공릉동도 아파트 단지 많으니까 걸로 가시고요. 점심에 그거 그 유명한 김치찌개집이 있어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김치찌개집 가셔서 점심을 드시고요. 간식은 나오셔서 그 대각선 건너편에 막국수집이 있어요. 유명한 막국수집. 막국수를 간식으로 먹으라고요? 네. 김치찌개 먹고 간식 막국수는 좀 배부를 것 같은데? 유명해요. 아니,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간식 얘기는 디저트. 뭐 아, 디저트. 케이크. 아니면 뭐, 달달한 거. 이런 거 얘기하는지 막국수를 누가 간식으로 먹습니까? 그러면, 하나 시켜서 두 분이서 드세요. 막국수를. 네. 간식 시간에 그, 브레이크 타임일 수도 있잖아요. 점심 먹고 저녁 사이에 먹고 싶은 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네. 수 있어요. 짜증날 수도 있고, 막국수 맛 없게 해오실 수도 있고. 그럼 브레이크 타임이면은, 그, 김치찌개를 드시기 전에 포장을 해놓으세요. 막국수를.
아, 그래서 어디 가서 먹어요? 김치찌개 먹고 막국수는 근데 아주 시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육수를 따로 포장해달라고 해야겠네요. 아이스박스에? 네. 아니, 그 얼음 같이 넣어서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주시... 간식 먹을 때까지 얼음이 안 녹을까요? 그럼 방법이 좀 있긴 있는데 그 옆에 편의점 있어요. 네. 좀 잠깐 맡겨놓으세요. 아, 막국수 좀 맡아달라. 그렇군요. 신분증 맡기고 맡겨주시고. 아, 신분증도 맡겨야 돼요? 다른 사람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신분 어떻게 증명하죠? 신분증을 맡겼으면? 운전면허증하고 그 뭐야 대조해봐야죠. 주민등록증하고. 신분증 일단 두 개 있어야 되고. 아, 막국수 집에 맡기라고 하신 분인데 브레이크 타임이니까 문을 아예 안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막국수가 뿌른다고 그러시는데 육수 따로 면 따로 하면은 뿔 일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맛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니, 막국수 안 먹으면 죽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유명한 데인데 여기. 아 그래요? 네. 유명하니까 그걸 좀 참고 드세요. 그걸 점심으로 하고 디저트 딴 걸로 하면 안 돼요? 김치찌개는요? 저녁. 저녁으로요? 네. 아 여기 사람 많은데 저녁에. 그래? 그럼 점심을 김치찌개라고 저녁, 막국수를 저녁으로. 막국수를요? 네. 그러죠. 간식. 아, 그러면 간식. 디저트. 디저트는 그 앞에 떡볶이 있어요. 그 은행 앞에. 거기 되게 싸고 그냥 그래요. 그냥. 근데 아, 주변에 이제... 없어요. 간식 거래. 거기 그래요. 그냥 그런데 그냥 먹어야지 뭐 어떡해. 알겠습니다. 사실 뭐 떡볶이 맛이 거기서 거기고 그냥 그런 게 이제 한국적이기도 하고. 감안해도 좀 그래요. 떡볶이 맛 이런 거 있잖아요. 중화요리집 짜장면 웬만하면 맛있잖아요. 네. 근데 좀 그런 데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떡볶이 웬만하면 맛있는데 아, 거기 좀 그래요. 알겠어요. 무슨 느낌인지 저렇게 알겠는데 그만큼 추천한 간식이 그거 외엔 없다. 그 주변이 좀 없어서. 아까 막국수를 그렇게 민 이유도 사실 거기는 같은 맞지. 맥락으로 이해가 된다. 청각의 미세먼지 같은 방송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석계역 먹자골목 가면 다 있다라고 아, 참다 참다 못해 파수들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석계역 거기는 제가 주변에 살아가지고 아는데 네. 먹을 데가 별로 없고 술집만 있어요. 술집만. 아, 별밤 그냥 들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아무튼 외국인 친구니까요. 막국수를 한번 꼭 먹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네. 가서 먹어보겠어요, 막국수. 떡볶이, 막국수. 또 하나 뭐였죠? 김치찌개. 다 죄다 한국적인 거 잘 짜줬네. 아니, 그냥 한국 오지 말라 그러라고. 외국인 친구. 먹을 거 없다고. 떡볶이는 좀 그래요. 그래요? 외국인은 떡볶이를 처음 먹어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오!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감안해도 그냥 좀... 그래요? 외국인인 걸 감안해도? 아, 네 방송도 그냥 그래. 자, 7162님 거 가볼까요? 아, 이거 밤토끼가 저는 솔로인데 친한 친구 녀석은 이번에 두 번째 결혼을 해요. 진정한 위너죠. 아무튼 그 두 번째 결혼하는 친구의 축의금을 얼마나 줘야 할까요? 친한 친구는 맞고요. 첫 번째 결혼식 때 20만 원 줬었는데 이번에도 또 줘야 할까요? 그림은 결혼식장에서 술 퍼마시고 있는 제 그림 그려주세요. 두 번째 결혼이 왜 위너일까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축의금은 축의금 때문에 그런 논란이 같은데요? 되네요. 축의금 더 받아서 위너라고 한 건가? 재혼이면 반을 주라고 하신 분 있고 두 배를 주라고 하신 분 있고 20만원을 줬으면은 굉장히 친한 친구네요. 20만원 줬으면 친한 친구고. 이 방송도 그러고 보니까 싸고 양 많고 그냥 그런 방송이라고. 있는데. 아, 양도 안 많아요. 양이 안 많아요. 저건. 오늘 양 많을 수도 있어요, 오늘 잘하면. 어? 이제 뭐, 이거. 오늘 6개나. 있으니까요. 어, 이거 빨리 하죠. 네. 그, 30만원. 자, 4772님입니다. 아니, 왜 30만원? 이유.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아, 물가 상승률이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 좀 올랐다. 네. 이 정도로. 네. 1.5배 올랐나요? 물가가? 모르죠. 근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세대창에 너무 아깝지 않냐고. 나는 한 번도 못 받을 텐데.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런 다 계산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축하해준다는 거에 그 포커스를 맞추셔야죠. 근데 특이하게 해야겠네요. 지난번에도 축의금 뭐 이런 게 보통 명단에다가 이렇게 액수를 써놓지 않나요? 네. 그쵸? 네. 저는 그런 걸 하는지는 꿈에도 몰랐다가 네.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네. 군대 가서 알았어요. 그거 다 기록해놔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해본 적 있는데 3만원이 꼭 눈에 띄어요. 이게 왜냐면 계속 붙이고 계산해서 붙이고 계속 계산하잖아요. 네. 100만원 여기 이렇게 쭉 이만큼이 또 100만원 200만원 205만원 5단위로 끊어지는데 3이 들어가면 계속 숫자가 3 끼는 순간부터 계속 꼬이거든요. 그러다가 3 또 하나 또 꼬이면 더 꼬여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4만원은요? 4만원은 제가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더 기억에 남겠네요. 네. 4만원은 짜증난다고 만원짜리 어디 떨어진 것 같아서 찾느라고 짜증난다고 그럼 막 싫다는 느낌보다는 기억에 남아요 그냥. 그렇군요. 그럼 특이한 액수 이런 거 그래서 뭐 10만 11만 1100원 뭐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 아 그런 사람은 제가 숫자 넣고 숫자 넣고 근데 100원 단위 들어가면은 이 주신 분도 맛 좀 봐 이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아, 기억에 남는다 이거죠. 그렇죠. 제일 흔한 게 5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홍진호님 결혼하시면은 2만, 뭐 2만 22만, 2200, 뭐 2만 2천, 뭐, 예.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죠. 22만 2200. 그리고 봉투 두 개로. 예. 2만 2220원을 봉투 두 개로 해서. 그렇죠. 한 대충 5만원 비슷하게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자, 2만 원 시대는 어떻게, 시세가 어느 정도였나요? 저 때 이제 5만원 정도. 거의 다? 예. 네, 시세였습니다. 몇 년 전이죠? 이제 거의 2011년 겨울이었으니까 한 7년 약간 안 됐죠. 6년 반 됐죠. 누가 제일 뭐 많이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아직도? 제가 계산 안 했어요. 제 건.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부모님이 가져가셨어요. 아, 그래요? 집 어렵다고. 자, 아, 홍진호 결혼식은 식권 두 장 주냐고 하신 분 있고. 자, 4772님 거. 아, 아, 오늘도 안 되겠네요. 여섯 개가 한 개입니다. 아, 오늘 일곱 개 하려고 했는데. 네. 자, 어떤 분한테 선물하시겠어요? 뭐 두 분 이상 하셔도 되고. 볼링 치는 초사형 그림. 이거 괜찮아요. 합치는 거는 좀 약간 사족일 것 같고요. 볼링 치는 초사형 그림.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 정말 피곤하시겠는데요? 나랑 회의하던 사람들이 다, 아, 이제 퇴근하세요, 그랬는데. 나 이제부터 일하는데. 배고프겠다. 죽겠다. 어, 물을 먹을 거 없냐, 우유야? 우유야? 없어요. 어제 방송이 되게 해자 방송이었네요, 밥 먹고. 어제 그거 안 먹었으면 죽을 뻔했어. 뭐 사올 거야 편의점에서? 네. 아니 오빠 라면 없어요? 참깨 라면? 응. 먹방이요. 없어. 가져갔어요 다? 오빠 자리에 쌀도 있다. 쌀 가지고 밥을 지금 지을 수도 없고. 러시아는 참깨라면 안 갖고 갑니다. 거기는 맛있는 라면 도시락이 또 있거든요. 사각 도시락? 소치 올림픽 때 도시락을 많이 먹었지. 팔도? 응? 응, 팔도. 그 도시락이 이제 뚜껑에다가 이렇게 막 먹다가 그 도시락 사각 뚜껑이 모서리로 떨어져 있는 국물을 이렇게 먹을 때 그 쾌감. 왕뚜껑 그게 안 돼. 너무 넓어가지고.
집에 보드카가 한 병 있는데 보드카 근데 뭐 이렇게 만들어 먹어야지 그냥 못 먹겠더라고. 저 러시아 갔을 때 그때 조그만 보드카를 여러 개 사왔는데 한 병 따서 이렇게 집에서 딱 한 대 억! 반면에 이번에는 그 달모어를 사왔죠. 킹스맨 위스키. 아, 그거 뿌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랑한 겁니다. 지금 한 잔 합니다, 이런 느낌. 아! 청취자 선물을 안 갖고 왔네, 그러고 보니까. 아, 지금 당이 떨어져서 정신이 없네. 술 말고, 술이 아니야. 술은 내가 마신다. 그거 그냥 뒤에 첨부한 거고. 청취자 선물은 유니폼입니다, 여러분. 많진 않아요? 두 개? 세 개? 아, 다 그렇습니다. 어, 잠깐만. 내일 방송 있지, 우리? 네. 내일 2시에 있어요. 아, 내일 12시에 온 분들에게. 그래, 그래, 그래. 네. 실험방송 12시에 온 분들에게 유니폼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니폼은 파수들에게만 드려야죠. 내일 자이언 테스트 아니에요? 내일 되게 일찍 오시잖아요, 기자님? 12시요. 네. 그럼 중간에 빈 상태로 있다가 다시 또 아예 예. 속망은 없어요. 아 그냥 낮에만 딱 녹음하고. 머리 주니어 사이즈 신분 계세요? 이거 주니어 신분 딱 여자 같으면 딱인데? 탐나세요? 네, 언니 주세요. 탐나네요. 여자가 이걸 쓰면 나오셔가지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검증 받고 검증을 받고 가져가셔야죠. 진짜 어울리는데요. 내일 여러분 유니폼 나오세요. 유니폼 풉니다. 예쁜 것 같아요. 볼링 치는 초사형 그림. 오카카 자, 축하. 자, 그리신 거예요? 네, 잘 그렸어요.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말년에 힐링툰이 완성됐는데, 오, 이거 그냥, 드래곤볼이네요? 팔아도 되겠죠? 어디다 팔아? 그, 동인지 같이. 예? 동인지 같이. 어. 자, 볼링을 치는 초사이언. 손오공입니까? 손오반입니까? 손오공이에요.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있으면 손오공이고, 없으면 손오공. 아, 그렇군요. 그렇게 구별하는군요. 자, 짭리아마 아키라 느낌. 토리야마 짭키라. 아, 이게 색을 안 칠했네요. 자, 건틀렛도 있어요. 아, 네. 밤토끼 안사라고 하신 분 있고, 의외로 멀쩡하게 그렸다고 하신 분 있고, 원기옥으로 볼링 치는 거냐고. 아, 그런가요? 아니요. 볼링공이죠? 볼링공이에요. 기원참 아니죠? 기원참 같은데? 아니, 아니. 볼링공에 왜 눈, 코, 입이 있어요? 크리링만 써요, 기원참. 자. 이말년의 힐링2는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6일, 나 17일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야? 네.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우리나라 첫 경기 하기 전까지 하는구나. 네. 17일 방송 소회랑 하는 거 그러면? 네. 야, 그럼 그 방송은 우리나라 첫 경기 응원으로 가야겠네. 소희랑 또 따? 다음 주. 아, 소희랑 또 너무 있어?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18일 월요일 밤 9시 경기를 합니다. 정말 프라임 오브 프라임 타임이죠. 어느 방송으로 보시겠습니까? 라디오 들어야지. 라디오 들어야죠. 우리가 못 보네. 자. 온 거 들었어? 지금 그거 클로징 안 하시지 않았어요? 아, 오케이. 6월 9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